나도 JJ 워너비로서 따라 사모았다. 되게 투머치 인간이 되는 거야. 오, 저 여자 뭐야, 약간. 왜 웃어요? 내가 웃겨? 그래서 입어만 볼게요 하고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유겐에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사입니다. 제가 하울 같은 거 할 때 이거 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직 개시를 안 했습니다 하는 그런 제품들 있죠. 아직까지 밖에 나가고 간 적이 없어요. 언제 하고 다니지? 귀걸이는 표 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오, 어떡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또 하고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쓸 날이 오겠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직 개시를 안 했는데 이게 뭐 딱히 마음에 안 들거나 꽝템은 아닌 건데 언제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개시를 안 해서 여러분한테 그 의견을 묻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짜란. 여러분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인스타를 요새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투고는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학걸 지망생으로서 노출이 살짝살짝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여러분이 막 언니 같은 유기걸이 어쩌다 이렇게 학걸 지망생이 되었을 거 하하 세상 돌아가는 거 재밌네 뭐 요런 댓글을 가끔 달아주시거든요. 그도 그럴 게 아니 회사원 A가 최근에 콜라보 하느라고 만난 사람들 마이브님, 와 딸롱두피 JJ님, 아 유리아님, 야 다 학걸들이잖아요. 화면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임팩트가 달라. 나는 이분들을 실제로 봤으니까 얼마나 그 멋있음을 알게 된 것이야. 아유,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살롱드피 JJ님이 수영복 하울을 하는데 이 브랜드 수영복을 진짜 오래전에 샀는데도 아직까지 잘 입고 있다 그런 템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이게 아장 뭐였더라? 이 브랜드 이름도 어려워. 아장 프로복 하퇴르라고 하는 브랜드 수영복을 나도 JJ 워너비로서 따라 사모았다. 이거를 JJ님이 입으면은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직구를 했지. 이게 마침 세일템인 거야. 야, 이건 JJ님이니까 소화가 가능하구나. 거적대기잖아. 좀 해진 행주인 거잖아요. JJ님은 운동 구력이 되시니까 요런 구멍구멍들이 야 멋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아, 입어봤어. 제가 또 순도 높은 지방형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띠용 소세지가 막 우와. 또 한 가지는 얘가 캡이 없이 그냥 요거 헛겹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거 봐봐, 다리도 엄청 많이 파였죠? 장난 아니죠. 아니 이거를 살 때 직구를 이왕 먼 곳에서 하는데 하나만 사긴 뭐다잖아요. 마침 또 위아래 나눠진 버전도 있더라고요. 아랫꽃 봐봐. 우와, 야, 엉덩이 반 이상이 다 나오는 거죠? 특히나 상의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의는 제가 입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가려주는 곳이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 개시를 못한 옷입니다. 아장 프로복 하트를 수영복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댓글에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짜잔. 프라다에서 나오는 리 나일론. 이건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프라다에서 그동안 꾸준히 돈을 많이 써왔더니 생일 때나 이런 때 되면은 하나씩 이런 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2023년 생일인가 뭐 그때 거현대점 프라다에서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개시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런 폰백이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 핸드폰 넣고 차키 이런 거 있으면 넣고 립밤 같은 거 있으면 좀 넣으세요 요러라고 요만한 게 나온 걸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말지. 그래서 아직 개시를 못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전에 미유미유에서 아마 청담 매장에서 세일할 때 샀던 것 같은데 마테라스 폰 케이스백도 사놓고서는 아하, 나는 폰 케이스백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폰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겠지. 근데 이상하게 저의 생활 습관상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딱히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생일이었나? 명절이었나? 그때 이제 저한테 나온 모직 모자입니다. 버킷햇 모양이죠? 근데 진짜 안 어울려. 안쪽은 회색으로 돼 있는데 소재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소재인데 진짜 안 어울려. 이게 M 사이즈인데 아, 껴! 친구다! 같은 모자 시리즈로 이것도 몇 년 전에 청담 미유미유 매장에서 샀던 트위드 모자인데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것도 아직 개시를 못했습니다. 왜 인고하니 이 트위드 소재를 어디에다가 매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제 옷장에 있는 다른 옷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소재에 자켓이 있다, 치마가 있다 그러면 얘를 맞춰서 쓰겠는데 아, 저같이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 반짝반짝거리는 트위드 모자를 어느 옷에 입어야 될지. 근데 또 트위드 자켓
자켓이 이거랑 소재감이 다른 자켓이 있다 보니까 뭔가 또 아니야. 걔네랑 맞춰보니까. 아, 아니 내 잠옷이랑 잘 어울리잖아.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거였군. 꽤나 마음에 들어. 아주 좋아. 이제부터 기깔나게 써주지. 자, 그리고 짜잔. 요 미유미유 스크런치 슈슈인데 얘를 제가 왜 샀었냐면은 미유미유에서 요 패턴이 있는 원피스 이거를 사고서는 아! 스크런치랑 같이 해야지 하고서는 요것도 산 거예요. 이 원피스는 진짜 예쁘고 체형 보정도 잘해주고 심지어 편하고 해가지고 잘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피스 입고서는 막상 이거를 하려니까 되게 투머치 인간이 되는 거야. 오, 저 여자 뭐야 약간. 이 원피스 자체가 막 화려한 핑크색에 대비감이 높은 꽃무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원피스만으로도 되게 튀어서 어떻게 매치를 해야 좀 패션 리더로 보일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나 미유미유에서 산 제품인데요. 짠, 너무 귀여운 선글라스입니다. 하늘색에 하트 모양 뿅뿅. 왜 웃어요? 내가 웃겨? 아,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는데 아마 이것도 청담동 미유미유 매장에서 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에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안경 쓰고 올린 셀카들이 많은데 안경 안 쓰면 조금 답답한 수준까지 눈이 나빠졌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75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거의 촬영 안 할 때는 항상 안경 쓰고 있거든요. 얘는 도수를 넣을 수가 없는 안경인 거잖아요. 보정을 못 해줘가지고 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거를 안경집에서 하트 모양으로다가 안경 알만 바꿀 수 있으려나? 안경에 해박하신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액세서리 류인데요. 자, 아직 택도 안 뗐죠? 요거는 택은 뗐는데 아직 개시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프라다의 헤어 액세서리 중에서 뭐 제일 기본템이면 기본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 헤어밴드입니다. 머리띠. 요거를 왜 아직 개시를 안 했냐면은 티가 안 나서. 머리를 제가 최근 들어서 톤다운 하다 보니까는 까만 액세서리를 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마나 한 거면은 그냥 안 하고 안 귀찮게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거는 안 하게 되었고.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또 다시 이제 금발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금발하면은 다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너무 예쁜 머리띠죠. 하늘색 체크돼 있고 제가 요 패턴의 프라다 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이랑 같이 하려고 산 머리띠인데 지금 머리 스타일은 되게 안 어울리네요. 요 백을 어느 옷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백도 이 패턴이다 보니까 꽤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 옷 중에 디테일이 없는 그런 옷이 없는 것이야. 요런 백을 이렇게 매려면은 옷은 좀 심플 혹은 기본템 약간 무신사 냄새 이렇게 입어야 될 텐데 내 옷장엔 그런 옷이 없는 것이야. 다 요런 식으로다가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장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백까지 이 패턴을 매니까 오, 정신없는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지. 2024년 봄, 여름 SSC 시즌에 한번 요거를 다시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아마 2021년 D&G에서 산 티셔츠입니다. 심지어 밀라노 매장에서 사온 티셔츠예요. 입을 때는 이렇게 지퍼 올려서 입고선 입고 나선 지퍼 싹 닫으면은 허리는 조여주는 그런데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데 한 번도 아직도 안 입었어요. 제가 바지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스커트만 있는데 거의 다 허리선이잖아요. 근데 얘가 살짝 배꼽을 조금 덮어주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너입해야 되나 빼입해야 되나 그래서 안 입었던 건데 계속 묶고 있다만 보니까 입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막 이상한 것들을 묻혀갔어. 뭐야 이런 거. 이거 뭐야. 반팔인 관계로 봄, 여름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입을 TPO가 마땅찮다라기에는 이미 그럴 걸 감안하고 감수하고 구매한 아이템이지만은 너무 예쁘고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짜자잔. 너무 예쁜 스팽글 드레스입니다. 약간 이게 로즈 골드예요. 이게 또 조명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보이고 그렇거든요. 요 드레스가 하나 있고 요 드레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보기에는 슬립처럼 보이지만 입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연작 행사하러 얼마 전에 부산 갔을 때 이제 행사 끝나고 밥도 좀 먹고서는 둘러보고 있는데 블루마린에서 이 스팽글 드레스를 다 걸어놓고 있는 거야, 매장 앞에. 그리고 세일! 그래서 입어만 볼게요 하고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고요.
여러분 블루마린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에스파나 레드벨벳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돌들이 여기에 막 이렇게 나비 모양 이렇게 돼 있는 Y2K 감성 낭낭한 탑 같은 거 입어가지고 다시 또 블루마린이 핫해졌거든요. 블루마린이 또 드레스 맛집이기도 하거든요. 얘가 원래 끌리는 그런 롱 기장이었는데 매장 매니저님한테 아예 미니 길이로 잘라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수선된 버전으로 받았거든요. 이거 입어보고 나서 이것도 입어만 볼게요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골드는 잘랐으니까 얘는 안 자른 상태로 원래 길이 그대로 있거든요. 둘 다 블루마린 매장에서 샀는데 안나 몰리나리라는 태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디자이너 이름이래요. 살짝 연두색이니까 시카 뭐 그런 오프라인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 입으면 좋겠다. 연두색 관련 브랜드 분 제가 이거 입고 출동할 테니까 불러주십시오. 핑크 혹은 골드 브랜드 컬러 하고 계신 관계자분께서 이거 보고 계시면 제가 이거 입고 출동할 테니까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게시 안 한 아이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짜자잔 옷가방 안에 들어있는 옷인데요. 가슴이 떨린다. 짜자잔 프라다에서 주문한 옷입니다. 이 옷 케이스에다가 서희 SH 이렇게 이니셜까지 박아주셨고 아 무거워 인스타에도 제가 한번 시착한 사진은 올렸었는데 2023년 5월쯤에 프라다에서 손님들을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 막 이런 데 초청해가지고 약간 스페셜 오더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주문한 옷인데요. 저의 인생 최고 비싼 옷. 5월 달에 주문해서 이걸 받은 게 11월 달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코트인데요. 케이프형 코트라서 이렇게 소공녀 혹은 영국의 기숙사 여학교 학생 그런 감성을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손을 샤샤샥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벨트는 여기로 이렇게 매는 겁니다. 이쁘다. 진짜 이쁘긴 하네. 여기가 터졌으니까 영하까지는 얘가 커버를 못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옷을 받고서는 11월, 12월 어영부영 하던 사이에 대한민국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제 인생 최고 비싼 옷이긴 하지만 아직 묵혀두고 있습니다. 날씨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거 개시하고야 만다. 가격대는 이건 진짜 우리 엄마한테 혼날 가격이라 가지고 함구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너를 뭘 입어야 한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면서 빠잉!